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가장 인기 있는 배달 음식 탑 10! 어떤 음식이 제일 인기가 많았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10위 족발 0.7% 족발 좋아합니다. 네, 저도요. 족발이랑 막국수. 그러니까 상추 이렇게 착착 찢어가지고 막 그 막국수. 9위 초밥 회 0.9% 저는 직접 가서 먹어야 된다는 그런 게 이미지가 있어서 맞아, 시켜 먹으면 덜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. 그 한 초밥을 두 번 배달 시켜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다 실패했어요. 아 그래요? 네. 8위 떡볶이 1.0% 요즘에 떡볶이 가격이 비싸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맞아요, 나오고 있잖아요. 맞아요. 보통 한 2만 원 가까이 나오죠. 그렇죠. 18,000원, 17,000원. 맞아요. 비싼 것 같아요. 맞아요. 7위 김치찌개 1.5% 배달시켜서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, 많이 계신가 봐요.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것도 재료 다 사다가 끓여먹기가 귀찮지 않아요? 근데 먹고 싶으니까 시킬 것도 같아요. 6위 볶음밥 2.0% 저는 자주 시켜 먹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제 남동생도 오므라이스, 뭐 볶음밥 이런 걸 좋아해서 자주 시켜 먹더라고요. 5위 피자 5.3% 피자 맛있죠. 많이 먹지. 맞아, 배달도 많이 해먹죠. 맞아요, 맞아요. 4위 탕수육 6.2% 지금까지 나왔던 메뉴 중에 전 탕수육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. 이제 먹고 싶다. 찍먹, 부먹? 저는 다 좋아합니다. 전 찍먹. 3위 짬뽕 8.6% 짬뽕이 나올 줄은 알았는데 너무 빨리 나온 것 같네요. 그러게요. 탕수육 시킬 때 짬뽕 시켜서 탕수육 먹다 느글거리면 짬뽕 국물 탁 마시고. 2위 짜장면 11.6% 짬뽕이냐 짜장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짜장을 시켜 먹을 것 같아요. 저는 짬뽕. 요즘에는 달리네. 근데 또 짬뽕, 짜장면, 탕수육 이렇게 또 1인 세트로 많이 팔아요. 1위 치킨 38.0% 거의 압도적으로 나와야지. 우리 치느님이 1위를 차지했네요.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어요. 요즘에 혼족, 홈맘러들 아니면 이제 자취생분들 많잖아요. 맞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저는 이 중에 제일 많이 시켜 먹었던 게 아마 치킨인 것 같아요. 저도 그래요. 그쵸, 그쵸. 혹시 나 혼자 이것도 시켜 먹는다, 이거 한번 시켜 먹어봐라 하고 추천할 거 있으면은 말씀해주세요. 지금까지 가장 인기 있는 배달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랭킹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